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천천히 성경을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를 지나 드로아로 데리러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을 읽는 자들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들어서 깨달아지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잘 안 되던 일들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기록인데 특별히 오늘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복된 소리, 굿뉴스를 전하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이러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 그런 말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자세히 좀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두 제자를 삼으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내력을 보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못 믿게 하고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변화가 되어 바울이 되고 오늘 이 성령이 보니까 6절 16장 6절에 제일 먼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지만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여야 성령이 임해야 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면 이때 당시에 이 땅들은 아주 부유한 땅이죠.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뭐 모든 문화 문명이 잘 됐던 그런 시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주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쓰는데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을 좀 설명하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정말 의지하는 그런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니 무슨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믿음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의 영이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줄을 알았다. 예수의 영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돌고 돌아서 아주 그 땅끝까지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죠. 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환상으로 본 거죠. 근데 이 환상을 봤다든지 뭐 꿈에 뭐 어쩌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신비스러워서 좀 터부시 오는데 바울이 환상을 본 거지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때 바울이 봤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그 바울이 환상 중에 봤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7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루디아가 환상 중에 알았다 그런 말인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도와서 기도처를 자기 집으로 정하고 물질로 봉사했다. 뭐 교회들마다 루디아 회 여전도회 말 이름을 루디아 회라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네? 이때 당시에 그 성경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했지만 그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는 돈을 많이 버는 예?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도우라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자기 집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는데 물론 기도처를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도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이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하다가 그 두아디라 같은 이제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보다 더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은 2층 교회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인데도 200명 모이는 데서 막 뭐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했대요. 200명인데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새벽이고 뭐고 그냥 계속 집회하는 그런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허스럭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네, 목사님 오고 개인 상담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당회장실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쓸 수 있는 방을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설교 소리도 들리고 찬송 소리도 들려서 내가 이끌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 건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느닷없이 돈 200만 원만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커요. 200만 원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0만 원이 있긴 있는데 아니 처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게 뛰어먹을 사람 같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돈 200만 원을 그냥 주고 싶더래. 근데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꿔달라니까 돈을 꺼내가지고 200만 원 쳐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지 마시고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줬는데 이 사람이
200만 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돈인 줄로, 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받습니다.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약간 좀 웃음도 나고 그러지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성그룹 김철옥. 몰랐대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몰랐는데 그러고 났는데 영 소식이 없는 거야. 200만 원은커녕.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이제 됐는데 왔더래요. 싹 옷을 새로 깨끗이 입고 왔는데 명함을 내놓으면서 명성그룹 회장이야, 회장. 김철호.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생신가 꿈인가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목사님 제가 이 교회나 교회를 내가 걸머지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그 분이 와가지고는 그 교회가 막 장적에 막 부흥하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 다 데리고 오고 막 난리 났었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은 아주 묘한 거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내가 돈을 줬지 내 교회도 지금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째 줬겠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사님은 이거 갖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다 강좌상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교회를 헌신예배를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강좌상에 올라가면 막 몇천 명이 앉았는데 저 앞에 저 턱이야. 에? 이 층 그 턱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야. 그거를 크게 써붙였어. 그리고 그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런 식이야. 난 그 소리 듣고 참 성령의 감동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도아디라 지방에 다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다주장사가 또 먼저 그 사도 바울을 도우라는 그 환상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실제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꿈중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물질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책에까지 그 사람을 기록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여자가 아니고 그냥 자주장사야. 유대교 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이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씬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쪽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보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 8절에는 유두고가 나오거든요. 유두고 그 사람도 삼층루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를 바울이 성령의 임재로 살렸습니다. 죽었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8절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을 전도 여행 중에 빌립과 야곱을 만나는 것도 영이 함께 했을 때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날도 환상 중에 봤다. 미리 봤어요. 그런데
미리 보면 압송되는 걸 미리 봤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 가라 하는 말 그 명령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라면 또 멈춰야 돼. 하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교에 있던 사울이 꼬꾸라지고 깨져서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전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께 의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확신. 근데 사람들이요, 아유, 이 고생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무슨 에? 좋은 일이 있겠냐고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 예. 초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끝에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별과 준다는 말씀 아주 확실히 믿어. 그건.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중간에 다 해놓고 받을만 할 때에 포기한 사람 있어요. 도레미탕에 그냥 도로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뭐 자기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면 그냥 다 집어치고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못 가도록 그냥 우리 성령께서 막 그냥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가는 것도 놔두시더라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랑, 사람, 사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요. 크로스 크라운. 응? 난 그 청년 때 크라운 맥주를 좋아했거든요. 그 낭비 예수 믿고 나서 크라운 그게 생각나는데 크로스 크라운이야. 응? 이 크라운이 크라운만 좋으면 안 돼. 크로스가 있어야 돼. 크로스가. 그거를 거쳐서 크라운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크라운만 좋아한다.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에 있을 때 이런 유의 사람들을 성령이 임하여 변화받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전력으로 하고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크로스 뒤에 크라운이 있습니다. 환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기도하면 흥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뻔할 뻔짠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어. 기도하면 흥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부탁, 분부하신 말씀. 사명받은 자는 전하는 자, 전하든지 가든지 돕든지 또 안 되면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요즘에 우리 조국이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쇳다마우스. 입담으로.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그럼 뭐 우물쭈물해. 기도나 하지. 자꾸 이만 저만 하지 마. 뭐 박근혜가 잘했네 못했네. 뭐 최순실이가 순실이가 아니네. 뭐 이런 소리 해봐. 어떻게 막 막어. 아니 우리 교회가 작은데도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냥 뭐 그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기 막 뭐 유튜브에서 봤다는데 뭐 그거 믿지 말아요. 하나님 성경책을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걸 아주 그냥 뭐 믿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데 그게. 그래서 아 때가 기도할 때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아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 주께 맡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에도 임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핍박하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었나?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바울로 변한 후에는 여러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또 뒤에서는 하나님 일한다고 물질로 도는 사람도 나타나고 기도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방송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